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맨 끝부분을 그대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 또 행복, 보람, 여기는 사실 육신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채울 수가 없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백을 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금년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매년마다 똑같은 불평과 또 근심의 얘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참 고달팠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분과 정말 금년 한 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분이 굉장히 삶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물론 차이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 금년에 행복하지 않았을 텐데, 큰 수술이 있었고 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연말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까? 아, 저분은 참 남들보다 금년에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왜 불평할까?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적인 데서 온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 그래서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데, 상과 벌을 주시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육신적인 사람, 육신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온통 육신이 끝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온통 영적인 데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사고 또 살아가는 모든 목표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가려내실 때는 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육신적인 삶을 산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거인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짧게 남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2022년도 익숙해질만 하니까 벌써 다 지나가서 전혀 생소한 2023년도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금년을 뒤돌아 봅시다. 딱 이 관점으로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다, 갚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바로 이 직전에 베푸시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큰 무리였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해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떡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떡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거 바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인 신자처럼 보였지만 오직 떡만 바라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룰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도 버리고 자기의 생활도 그것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여기다가 투자한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너희들은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 여러 고백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예수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왜? 예수님을 영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이죠. 떡을 주는 사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잘 살게 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야 네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름 고쳐. 너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는 영적 공동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뭐 행복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야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 앞에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야 나타내셨다. 이 영적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 영적인 구원의 큰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목적을 이루셔야 됩니다. 참 슬프지만 주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주님을 사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너는 사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사단이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네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는구나. 영적인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육신적인 일은 살아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별개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상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평생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신 재능대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전도대도 하고 뭐 여러 기도팀도 들어가고 구역장님도 하고 또 많은 또 열심히 일해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득의 십일조 열심히 드리고 또 뭐 헌신도 나름대로 감동되는 대로 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당당한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주님
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막 우리가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그거는 빼, 저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막 뺀다는 거예요. 빼는 이유가 너 육신적으로 자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잖아. 너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한 거잖아. 집사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잖아. 아니 목사님 보기 민망하니까 그냥 봉사 좀 해준 거잖아. 그러면서 억지로 십자가 지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했지 않았어. 그거는 빼, 빼.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평가하시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그 공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 깨달았다,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거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억지로 채워왔던 많은 수고와 헌신들, 그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헌신했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의 일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쳐놓고 얼마나 육신의 일을 해왔는지 우리는 참 후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온 천하를 얻는 것은 육신의 성공이지. 그러나 제 목숨을 잃으면, 바로 영적인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또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인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2023년도에는 내가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으로 육을 이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가장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이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 신앙심으로 또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정말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중독성 강한 이 모든 쾌락과 또 폭력과 생활 습관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시골에 부흥회 가셨는데, 집사님이 헌금, 이게 헌금위원이더래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잡았는데 손에 이렇게 걸고 있더래요. 이렇게 손으로 안 잡고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런 몸으로 헌금위원 하는 게 참 멋있기도 해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결심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는데 10개를 다 잘라고 그래도 도박을 못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도박 중독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헌금 방울 이렇게 들고 손목에다 걸쳐놓고 헌금을 걷는 거예요. 진작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육체의 본능을 부인하고 영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참 아쉬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 약탈자요, 욕심꾸러기 야곱이 마지막 변화되는 그 순간은 누구의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자기 자신과 생명건 씨름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 나를 바꾸는 기도. 금년 한 해 사로 마지막 두 주를 보내시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품은 이 무거운 마음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짐을 졌다고 했던 십자가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진 십자가예요. 내가 만든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몸부림쳐 왔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쯤 되면 종종 시험에 든 성도님들이 저를 상담하러 와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자주. 목사님, 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아, 지 목사님 진짜 이거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집사입니까? 이 사람이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속상하니까 그렇겠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사람 혼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 많은 일을 해서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게 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각각의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정말 잔인한 형벌이었지 않습니까? 잔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죽을 그 사형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메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 참 잔인하죠? 자기가 죽을 사형 형틀을 자기가 들고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도 각각의 십자가는 크든지 작든지 무겁든지 가볍든지 뭐 금으로 치장되어 있든지 아주 형편없는 재료로 만들었든지 각각에게 주신 각각의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성도님은 요만한 십자가 메고도 1년에 365일 중에 한 200일은 삐짐, 시험, 지치고 내려놓고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몸으로 지탱할 수 없는 이만한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 되면서 끌고 다니면서도 버티고 견디며 완주합니다. 십자가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잘 짊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도 주고 벌도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 은혜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정말 성품도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잘 예쁘게 성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예수 믿어도 아무런 어떤 제재가 없는데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면 예수 믿으면 사형을 당하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집은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서 평생을 질병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조건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십자가를 주신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십자가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니까 내가 지고 가리라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지고 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십자가 지고 힘들게 이 봉사 저 봉사 충성하고 막 하는데 저 집사님 보니까 십자가도 없고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보다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으니 내가 많은 걸 감당하는 거예요. 없는 분들 너무나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병이 약해서 봉사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한때는 젊었을 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역장님도 하고 전도회장님도 하지만 연세가 높으셔서 지팡이 짚고 예배 나오는 것조차 힘든데 그분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교사를 시키고 찬양대를 시키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 낙심해가지고 목사님 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할 수 있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당하면 정말 건강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천금을 드리고 엄청나게 빛나는 일을 한 것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각각의 십자가만 잘 완수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오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더 강해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곧 열릴 겁니다. 새해에는 좀 영적인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떤 성도님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버는 거 내 최대의 관심사. 정말 정신없이 돈 벌었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애들 키웠고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게 없네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영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말씀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가면 내년에 또 오니까 계속 올 줄 알지만 언젠가 달력이 멈추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날카롭고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지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래서 다음 주 성탄절에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신년 첫 주에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원청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름대로 축도로 충성했는데 이런 것도 많은데 천국 닦았는데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 핑계 될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내가 만든 십자가 치고 지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크든지 작든지 많은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관심 없고요.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 다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닮아가는. 제자는 예수님 닮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청년이나 학생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너무 엄마, 아빠 닮은 사람 있어요. 야, 너 아빠 누구지? 그래, 맞대. 어떻게 알았니? 야,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죠. 예. 얼굴만 닮았어요. 걸음걸이 뒤태까지 똑같아요. 아주.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말투도 똑같아요. 부부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달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한 30년, 40년 사신 분 보니까 뒤에서 똑같은 얘기 하시. 아유, 저 부부는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진 거예요. 닮아간 거예요. 예수님 30년 믿었으면 예수님 닮아가야지. 근데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마귀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전이는 얼굴 보면 마귀 같아. 싸움. 야, 우리 필리핀 가서 보니까 싸움닭들 있더라, 싸움닭들. 야, 싸움닭은 생긴 것부터 싸우게 생겼더만요, 이렇게. 딱 전투적인 자세를 하고, 저분은 건드리면 그냥 싸울 것 같아요. 물 것 같아.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 닮고 쌈떡 닮았으면 마귀 닮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 잘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박수도 달치는데 왜 얼굴은 그렇고 삶은 그럴까요? 예수님 따라가기만 했지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감추인 보화. 오늘 그것을 패서 먹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 그것을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님 닮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요, 딱 이런 기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는 사람은 오늘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일의 복을 구하는 사람. 모든 것 다 얻어도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얻을 생명을 바라보고 오늘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논밥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삼는 거죠. 과정.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손끝에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글루 원천교회 헌장 예배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몇 킬로 반경에 세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원천교회로 세웠는데, 원천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가 헌장 예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교인들이 부흥을 해가지고요, 어른이 40명, 애들이 30명, 70명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0명이 교인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번 행사에 이 세 교회의 성들이 함께 연합축제를 했는데 그 연합축제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 예. 그 500명 식사 준비를 다 우리 이글루 원천교회에서 한 거예요. 500명 식사를. 물론 그 비용은 우리 성도님이 내셨고요. 그래서 이글루 원천교회 그 헌신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 예배당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에어컨도 달아주시고 또 500명 수건도 사주시고 또 텔레비전 걸린 것도 사주시고 또 그 모든 행사비를 다 내시고 건축비도 다 교회에 내시고 그 에어컨이 몇백만 원짜리도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해서 다 드리니까 그분들이요, 뭐 더 팔해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글루 원천교회 교인 세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니까 세 가정 신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다 방 한 칸 방에 바닥이 장판이 깔린 집이 한 집도 없어요. 흙바닥이에요. 뭐 가재도구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애들이 다섯, 넷, 어떤 집, 제일 젊은 집도 20살 정도 됐는데 애가 있고요. 남편은 고등학생인데 집에도 없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무슨 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예배당에 올 때 예쁜 옷, 가장 깨끗한 옷 빨아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깨끗하게 다려입고 와서 거기서 찬양팀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티 없이 너무 행복하게. 우리가 신방 갔을 때 뭐 돈 한 푼 안 주고 선물 하나 안 사가요. 왜? 그들이 바라진 밖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와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 자체 가지고 너무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세 시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야, 너무 순서 많으니까 뭐 우리 어느 팀 어느 여전도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아니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하려. 그래서 순서가 세 시간이나 길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걸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다 한 땀 한 땀에서 옷을 만든 거예요, 다. 여러분, 그 헌신, 그 찬양, 그걸 막 보고 왔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의 관점에서 했던 헌신과 드려진 어마어마한 물질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